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20년이 지나도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한결같은 뮤지션이 있습니다. 오히려 컴백할 때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뮤지션, 대체 불가 베스트 아티스트, 영원한 아시아의 별, 보아 씨와 럽게임 초대석 함께합니다. 퀸이 귀환했네요. 보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아씨. 우리 점핑 보아들한테 네. 인사 너무 오랜만이니까 예, 네. 하트랑 함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예.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겠죠. 사실 아시아의 별이라서 그 수식어를 우리가 본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죠? 15년? 아니에요. 한 제가 넘버원 때부터 네. 그 얘기를 들어서 한 네. 18년째? 네.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뭐 20주년 기념 앨범이다 하니까 여러분, 보아 씨가 엄청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14살에 우리가 정말 네. 소년 때 보아 씨를 봐가지고 맞아요. 20주년 돼도 지금 사실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안 됐어요! 진짜 보아 씨가 교복 입고 라디오 올 때부터 제가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 끝나면 그냥 네. 시간이 없으니까 교복 입은 채로 와서 방송하고 저랑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 세월이 다 예, 이제 지나고 지나서 20주년이 됐네요. 아, 네,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네. 핫하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 보아 씨가 이제 오늘 12월 첫째 날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뮤비가 딱 공개가 되고 이제 어제까지 네. 제가 티저만 봤단 말이에요. 네. 이제 오늘 전체 트랙이 공개가 되고 네. 지금 마음이 어때요? 너무 후련해요. 어. 드디어 네. 나왔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 이수만 선생님만 고생한 게 아니라 보아 씨도 많이 고생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트랙 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고 타이틀 이번 뮤직비디오도 사실 어제까지도 진짜 밤 11시까지 네.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아 드디어 픽스 이걸로 네. 갑시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6시까지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아웃풋이 시간이 맞게 나올까. 네. 저도 파이널을 아까 5시 반쯤 받았어요. 본인도? 네. 아니 근데 이수만 선생님하고 의견이 약간 다를 때는 설득하기가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보아 씨. 근데 정말 뭐랄까 수용력이 정말 넓으시고 제가 어떤 확실한 이유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저도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면 항상 아티스트가 먼저야.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이 자신 있다라고 예. 내야 중요하다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해 주셔서 되게 많이 저한테 져주시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보아 씨가 원하는 대로 뮤비가 나온 거죠. 네. 보아 씨가 원하는 컷으로. 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뮤직비디오에 그 물을 막 바닥에 깔고 춤을 네. 추잖아요. 난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 진짜 언니란 말이 저절로 나와 진짜. 와, 걸크 언니. 예, 걸크 언니. 아 어땠어요 그 촬영할 때는? 촬영할 때 그 물이 점점 신발에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모래주머니 차고 춤추는 것 같은 무거워져서요? 느낌?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 신발 벗어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어머. 근데 가죽이니까 드라이기로 말리니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작아져요 신발이. 아 어떻게 그러면? 늘려야죠 추면서. 야 정말. 그래서 아마 그 신발 한 번 신고 못 신을 거예요. 네. 다 젖어가지고 원래 다 가죽은 물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물에서 그렇게 신고 드라이기로 말렸습니다. 보통은 헤어를 말리는데 여기는 네. 신발을 말리면서 촬영을 했군요. 네, 진짜 다 젖었어요. 이 주변에 댄서분들 물도 많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명장면이 탄생을 했고요. 중간에 네. 또 보아 씨 들어올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네. 갑자기 그 안무를 보니까 예전에 피 거꾸로 솟는 그 안무 처음에 네네. 스타트할 때 그 안무가 기억이 나면서 네. 이번에 그 들어올리는 장면은 고생하지 않고 촬영을 바로 했는지 감사하죠. 일단 제가 정자세나 이렇게 뭔가 중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게 너무 감사했고 네. 근데 이제 뮤비에는 아마 안 나왔을 텐데 남자 댄서 두 분 등을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미끄러지듯 내려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근데 그 부분 왜 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안 나왔더라고요. 안 예쁘게 찍혔나?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네. 보아 씨가 등을 밟고 미끄러지듯이 아 근데 그거는 진짜 평생 안 나오겠다.
저희가 아... 방송에서는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래요. 뮤비에서만 볼 수 있는 연출이었는데. 네. 아쉽네요. 제가 나중에. SNS나 이럴 때 나중에 보아씨가 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컷이면 네. 그거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거를 영상을 받아야 되겠다. 컷을. 네. 그래서 나중에 풀 수 있으면 풀어볼게요. 네네. 나중에 네. 기회 되면 꼭 네.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영원히 이걸 못 본다는 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생각을 못했네요. 뮤비 찍으면서 아, 이 씬이 가장 좀 정성을 들였다.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곳 있어요? 이번 뮤비. 배럿. 저희가 사실 첫날 비주얼 컷을 다 몰아서 찍고 둘째 날 몰아서 춤을 췄는데 꽃밭에 누워있는 네. 것도 그게 사실 진짜 꽃이 많았어요. 그 리얼 꽃이에요? 네. 아, 조화가 다 생화. 아니고. 오, 그럼 향이 엄청 좋았겠네요? 재채기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예뻤고 네. 안무 씬이야 뭐 하루 종일 춤을 췄기 때문에 네. 열심히 췄고요. 또 자켓을 이틀 찍었어요. 네. 저도 자켓을 이틀 찍은 건 처음이었던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자켓이 레드 자켓 네. 입고 거꾸로 그 있잖아요. 보아 씨가 아,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밑에 대형 거울 위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은 거죠. 그래서 마치 하늘 위에 내가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좀 특별한 연출이었거든요.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연출이 네. 뭔가 하늘을 담고 있는 느낌이라. 아 이번에 노래 수록곡 중에 또 구름 네, 클라우드라는 노래도 있고. 예. 아 그래서 뭐 뮤비 보고 11곡 쫙 듣고 보아 리얼리티 보고 러브게임 들으러 왔어요. 아. 양세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네. 주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 정말 20주년 기념 앨범이라서 11곡도 한 곡 한 곡 다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보아씨. 네. 그래서 일단 뭐 우리 배럴을 듣고 이거는 이제 Like I Do를 샘플링한 곡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아씨의 타이틀곡이고요. 이 곡은 금방 정해졌어요. 타이틀곡으로. 이 곡은 네 금방 정해졌고 사실 한 9월 네. 추석 때쯤 정해졌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실제 그 20년 전 데뷔 8월 25일에 앨범이 나왔다면 이 네. 곡은 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 타이틀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베러라나 이 노래를 받고 이거다. 아, 역시. 네, 유이사님하고 선생님이 진짜 엄청 고생하시면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오랜만에 타이틀곡을 그죠 유 선생님과 아, 네. 유 그렇죠. 선생님, 예, 유생님, 예, 유 선생님 그리고 우리 권 이사님, 네, 네 보아 씨의 타이틀곡 배러 여러분 도입부부터 심장을 칩니다. 이 타이틀곡 맞아요. 듣고 올게요. 배러 듣고 왔습니다. Better than this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Better 네. than this. 예, 근데 제목은 배러로. 네. 예, 이것도 이제 보아 씨의 아이디어. 아니요, 원래 배러였어요. 원래 배러였고 마지막에 Better than this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게 사실 속 터지게 만들지도 마라, 네. 기다리게 만들지도 마 이렇게 두 가지 가사가 있었는데 네. 막 그냥 속 터지게 만들지도 아. 속 터지게 만들지도 마로 가시죠. 그랬더니 네. 아 본인은 좀 걱정이 된다. 근데 아 아니라고 네. 진짜 부르다 속 터질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서. 노래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된 비트다 이러는데 사실 이 비트 살리기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보아 씨가. 네 이게 박자를 진짜 잘못 짚고 가면은 요상한 리듬이 돼서 예. 진짜 박자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원래는 이렇게 비트가 노래를 리드해 주는데 네. 이것 같은 경우는 노래가 비트를 리드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런 점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많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사실 이번에 11곡 노래 중에 수록이 못 된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있죠. 뭐 샤이니 민호 씨가 남은 곡은 자기 좀 달라. 아니 근데 후배들 중에서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남은 곡은 나 진짜 보아한테 받고 싶다. 근데 혹시 이번에 좀 싫지 못한 곡들은 어떤 네. 스타일의 곡들이 좀 탈락이 됐는지 좀 팁을 주시면 우리 연락할 후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트리스트
리스트를 짜기 위해서 예. 한 40곡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11곡으로. 그러니까 2020년 되기 전 19년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예. 2020년 1분기 때 한번 정리하고 하고. 2분기 때 다시 정리를 하고 예. 3분기쯤 이제 이걸로 갑시다 예. 해서 왜냐하면 데모가 계속 들어오면 비슷한 장르인데 이게 더 낫다 라든지 그런 좀 컴피티션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아이들이 네. 11곡이 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남은 아이들은 그러면 뭐 댄스가 주로 많이 있어요? 댄스도 있고 뭐 미디움 템포도 있긴 한데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솔로 아티스트다 보니까 네. 너무 그룹 같은 그룹이 불러야 할 노래는 좀 버겁다? 혼자서 부르기에는? 못하죠. 예. 그래서 그런 노래는 좀 많이 배제하고 네. 좀 여러 장르를 섞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장르들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세트리스트를 많이 짰었어요. 그 그룹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아 씨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그룹곡들이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아카이브에서 이렇게 한 곡씩 빼서 근데 보아 씨가 네. 또 그거 정말 선정 잘하거든요. 이거 누가 부르면 좋겠다 뭐 이런 감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보아 씨한테 나중에 여러분 따로 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온리원 들으면서 얘기했었는데 보아 씨가 자작곡 온리원이 지금까지도 정말 신청곡 많이 오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퍼포먼스가 워낙 뛰어난 뮤지션이다 보니까 이 자작곡을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도 많이 모르세요. 그렇죠. 네. 아직도. 그래서 네. 여러분 이번에도 자작곡이 세 곡에 또 가사도 한 곡에 그래서 네. 곡 참여를 했는데 그 곡들도 타이틀곡 못지않게 너무 좋은 곡이라서 그런 수록곡들을 또 4부에는 이어드릴 거고요. 네. 그래비티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여기는 네. 내가 널 안아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난 이 파트 들으면서 나 진짜 생방에 이거 들으면서 너무 찡했어요. 보아씨. 예. 저도 이 노래 부르면서 뭔가 가사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잘 전달 너무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듣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열심히 불렀고 네. 제가 진짜 열심히 가창했어요. 이거 열심히 불렀어요. 네. 근데 제목을 그래비티라고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원 제목이 그래비티였는데 이 노래를 쓰신 분이 가사도 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끌어들이는 중력 같은 네. 그래서 그래비티라고 지어주셨어요. 보아 씨 목소리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 곡 네. 듣고 잠시 후 4부에는 수록곡 이어드립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라 덤덤하게 잘 견뎌왔잖아 몰아치는 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아시아의 별. 레전드입니다. 우리 보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오늘 BTS가 기쁜 소식을 알려왔지만 이전에 정말 한참 전에 보아 씨가 아시아에서 그때 막 수상하고 막 수상소감 네. 받고 막 이랬던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룹 전에 진짜 네. 여자 혼자 그때는 정말 어떤 자신감으로 아무도 그 길을 개척하지 않았을 때 보아 씨. 그때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워낙 오래전 일이고 그렇죠. 어렸을 때였고 네. 진짜 정신없이 활동했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참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여자 솔로 가수로 앞으로 네. 저는 보아 씨 같은 가수가 나올 수 있을까? 요즘에는 다 팀으로 움직이니까 네. 앞으로 또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20주년 앨범을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보아 씨가 아시아의 별 진짜 아시아를 들었다 놨다. 지금은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 앨범이자 정규 10집 앨범 베러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총 11곡이 수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전부터 예, 뭐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 좀 전에 6시에 공개된 곡이라 6시에 공개됐는데 지금 7시 32분이잖아요. 네. 예,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곡은 이 곡입니다. 햇살이 닿는 느낌마저도 낯선 온기 가져내주네. You know what? 작사 작곡 보아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곡인데요. 왜 제목이 클라우드일까? 네. 아, 가사 들으면 우리 점핑들한테 하는 얘긴가? 막 이런 상상 들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가 반팔 입고 만들었으니까 여름이었는데 사실 트랙을 저 이 작가분들을 뵌 적이 없어요. 예. 정말 그 시대에 맞게 넷 인터넷상으로 예. 제가 이 노래는 제가 녹음하고 예. 만들면서 녹음하고 코러스 다 쌓아서 그 데이터를 통째로 작가분들한테 드리고 예. 그래서 정말 비대면 완벽한 아. 그래서 아직도 뵌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얼굴을 좀 공부했었어야지 좀 눈빛이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거를 좀 어떤 느낌이 아. 오고 가는데 완전 비대면이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떤 작가분들인지 모르고 트랙을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R&B 발라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 제가 멜로디 쓸게요 해서 그냥 혼자 작업을 다 하고 보내드리고 녹음도 제가 혼자 했으니까 녹음실에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만나 뵙지 못했어요. 아니 한 번에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가 댕겨요. 보통은 왔다 갔다 비대면 작업을 하는데 네.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비대면으로도. 저는 이제 탑라이너로서 멜로디를 다 짜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프로듀서 역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면 어 믹싱 이렇게 해서 데모 보내주세요. 그래서 데모를 받아서 이제 회사에 데모 됐습니다. 컨펌 받고 네. 바로 실리게 된. 네. 네. 어 작은 선물 같은 날이길 뭐 한강의 추억이 되길 뭐 이런 네. 가사들이 이게 점핑들한테 해주는 얘기인가 싶기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2절에 뭔가 우린 어른스러워지지 않아도 돼라는 된다. 가사가 있는데 그렇죠.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안 해도 된다. 네. 네. 굳이 지금의 우리를 즐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나이에 맞춰서 막 어른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해서 팬분들한테 불러드리는 노래 기도하고 네. 팬송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네. 느낌이 맞았네요. 맞아요.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클라우드는 팬송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보아의 자작곡 이어집니다. 올드 재즈라는 곡이에요. 이게 시카고 뮤지컬 보면 올드 재즈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일까? 이거 뭐지? 하고 들었는데 전주부터 미쳤어. 진짜. 난 이 전주 보아 씨가 만든 거죠? 같이 만들었지. 미쳤어. 이제. 미쳤어. 이 전주. 뭔가 제가 라라랜드 영화를 아 사실 네. 이동욱의 토크가 하고 싶어서 네네. 라는 노래 때문에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네. 이동욱 씨랑 토크쇼 네. 라라랜드의 OST를 같이 불렀거든요. 네네.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가 아 뭔가 나 원래 재즈 되게 좋아하고 보사노바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런 노래를 안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재즈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 근데 진짜 라라랜드 같은 느낌을 상상하면서 보아씨가 이 노래 불러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네. 행복하다. 그래서 예. 이 노래는 진짜 공연하기도 너무 좋고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 2절부터 비트박스가 나와요. 리듬으로.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좀 너무 어려운 그런 리듬으로 가지도 않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재즈풍인 것 같아서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보아 씨에게는. 네, 그렇죠. 제가 네. 재즈 노래는 사실 안 만들어봐서 그래서 탑라인 이 멜로디도 조금은 대중 그냥 팝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래서 보아 씨 목소리하고 이 재즈가 잘 섞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근데 너무 잘 섞이죠 지금 들어보니까. 네, 저는 사실 되게 이런 장르를 일본 공연에서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아, 왜 한국에선 이런 노래를 안 냈었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스캡스를 해요 제가. 예, 스캡. 그건 어떻게 연습을 따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했어요. 뭔가 저도 스캣을 막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많이 찾아보고 네. 어, 어떻게 하면 스캣이 잘 나올까 네. 그래서 마이크도 그냥 우리 유선 마이크 있잖아요 네. 빈티지감을 내기 위해서 녹음도 유선 마이크로 따로 하고.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하다. 보통은 선생님 보컬 선생님이나 스캣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연습을 뭐 한 한 달 정도 해서 녹음해야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본 거예요 그냥 혼자? 네. 그리고 스캣 선생님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유튜브 보고 그걸 다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재즈 라인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많이 보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독학이네 독학 네. 결국은 혼자 알아낸 거죠. 열심히 찾아봐서 네. 여러분 우리 보아 씨 스캣 우리 개인기로 나중에 이거 개인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스캣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본 거 네. 독학한 거 귀 기울여서 네. 꼭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스캣 보아씨 올댓 재즈였습니다. 이번에는 보아씨가 작사한 곡인데요. L.O.V.E 전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L.O.V.E 아, 이거는 타이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보아씨가 막 춤추는 막 이런 거 상상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네. 예, 안무는 안 나왔겠지만 네, 네 맞아요. 그죠? 사실 이 노래를 성공개로 할까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때가 이미 한 6월 달 얘기여서 타이틀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거를 먼저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여름이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 성공개를 못한 퓨처 디스코 장르입니다. 그렇죠. 퓨처 디스코 장르. 이거 어떻게 멜로디를 먼저 받고 가사 쓴 거예요? 아니면 가사 작업이 먼저 된 겁니까? 이 노래는 데모가 확실히 있었고요. 네. 저는 사실 가사를 이 켄지 언니가 쓰실 줄 알았거든요. 네. 작곡에 켄지 언니가 계셔서. 네네. 근데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가 언니 가사 언제 줘? 이랬더니 어? 야 가사 네가 쓰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서로 내가 쓰는 거야? 왜? 네가 써야지. 알았어. 아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다른 작업들 때문에도 정신이 없었는데 네. 밤을 새가면서 가사를 쓰고 네. 근데 되게 좀 떠난 사랑보다 네. 뭔가 이별의 상처 때문에 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게 왜 뭐가 어때서 야 근데 생각해보면 너도 이기적이다 어떻게 그걸 핑계로 내 마음을 몰라? 아. 좀 그런 식의 좀 당당하고 예. 직설적인 사랑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새가지고 하루 만에 완성을 했어요 가사를? 한 2-3일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아, 2-3일 동안 밤새고 작업해서 네. 끊을 수 없는 설레임인 걸 알아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끊을 수 없는 설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네, 네. 보아 씨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설레임? 저는 아까 오후 6시가 그랬어요. 어, 그건 저도 그랬어요. 이거 언제 나오나 막 저는 45분, 46분, 7분 갈 때마다 저 계속 떨렸어요. 뭔가 막 숙제 검사 맞는 것 같고 약간 걱정도 되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받아들여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떨린다 떨린다 아. 6시가 딱 되니까 뭔가 후련하더라. 예, 후련해서 그게 끊을 수 없는 설레임인 설레임. 음악 작업이 그렇죠. 네. 예. 아니, 보아 씨가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든 다 작품들이어가지고 네. 예, 여러분이 다 소중하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고 네. 특별히 20주년 기념 앨범이라서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뭔가 20주년의 10집 앨범이니까 뭔가 정말 나다운 음악 아 이거는 보아밖에 못하지 보아가 가장 잘하지 라는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공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또 켄지 언니도 그렇고 영진이 오빠도 그렇고 주변에 너무 좋은 작곡가 분들께서 제 어깨에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제가 그나마 덜 외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행복하게 작업했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보아 씨가 늘 행복하게 작업하기를 늘 바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행복하게 작업한 앨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Little Bird라는 곡이에요. 들어보세요. 보아 씨 자작곡입니다. 작사 작곡 보아 Little Bird. 이거는 제가 좀 가사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보아 얘긴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뭐 여리고 가는 나는부터 시작해서 넘어진 네. 만큼 더 높이 네. 갈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자기 얘기 같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제가 사실은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20주년인데. 네. 그래서 앵콜 마지막 노래로 하려고 예. 이 노래를 썼고 이 노래를 썼을 때도 회사에 이건 무조건 마지막 트랙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정하고 네. 예. 그러니까 저의 얘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유년 어렸을 때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의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래서 가사를 썼는데 많은 분들이 보아의 자서전 같은 노래다 맞아요. 예.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하루빨리 공연장에서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사실 20주년이라 여러분 계획한 게 많았는데 또 코로나19라는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렇죠. 보아 씨가 콘서트를 네. 사실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했잖아요 지금. 네. 요즘에 가장 그리운 건 내 눈앞에 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그런 시기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둬도 우리가 마음적 음악적 거리두기는 맞아. 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앨범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밤부터 물론 들을 거지만 네. 너무 행복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보아 씨가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가장 신경 쓴 점, 20주년 또 10집 앨범이니까 가장 신경 썼던 점 하나 알려주세요. 저는 20주년 앨범이라서 너무 예전의 저를 가져오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앞서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의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금의 보아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그래도 우리가 옛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트랙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럼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추억과 선물이 되는 그런 앨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아씨만 20년 동안 성장한 게 아니라 우리 점핑보아들도 다 애기 때부터 보아씨 음악 듣고 힘든 중간에 뭐 취업도 네. 안 되고 뭐 학교 뭐 안 되고 할 때마다 이 음악 듣고 다 같이 자란 점핑보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엄청 많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점핑보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발매하는 사람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앨범은 여러분들을 위한 앨범이고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실컷 즐기고 기뻐하고 자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자축해야죠. 충분히 자축할 만한 의미 있는 네. 날입니다. 12월 1일에 또 발매해 주셔가지고 너무 네. 행복하고 오늘 9시에는 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팬들하고 네. 또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보다 앞서서 또 이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럼요. 제가 박소연의 러브게임은 정말 매년 앨범이 매년. 나올 때마다 맞아요. 저 뭐 이렇게 우등상이나 이런 거 상 안 주세요. 진짜 상 줘야 돼 한 번. 진짜 여러분 그 브이라이브도 미루고 나오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실 의리가 그렇게 20년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요, 언니니까. 아, 진짜 보아 씨는 의리가 있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의리, 그런 마음들이 또 이번 앨범의 가사에 또 다 속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보아 씨의 퍼포먼스 외에도 이런 가사나 이런 보컬에 또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쉽네요. 잠깐만요. 짧아, 짧아. 벌써 끝이야. 아, 이거 앞부분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나를 대하는 아주 깍듯한 태도 그 아래 매끄러운 gesture. 나는 반드시 네 앞에 앉아 그저 미소로 버티는 게 최선. 나 지금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 진짜 너무 사랑해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이걸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보아 씨랑 얘기하다가 네. 지금 이 전주 지금 갑자기 저 부탁을 갑자기 드렸는데 그래도 보아 씨니까 이걸 지금 갑자기 받아가서 한 거예요. 미안해요. 샵이 잠깐 됐었는데 가사를 내가 외우고 있다는 걸 놀랬어. 너무 지금. 놀랍다. 보통 수록곡 가사를 갑자기 부탁하면 못 하거든요. 네, 저도 이게 맞나 싶으면서 불렀는데 다행이에요. 맞았어요. 템테이션스라는 곡인데 이거 곡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보아 씨. 이 노래는 정말 이 남자를 갖고 싶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컬 되게 좋아해요. 장난스러운 보컬과 되게 다채로운 보컬이 있고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곡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의 이번 트랙이라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노래입니다. 나중에 콘서트에서 이 곡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아 씨. 네, 저도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땠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나요? 너무 빨리 갔어요. 저 다음부터는 6시부터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 한 2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곡도 11곡인데. 네, 정규인데 너무 짧았어요, 언니. 너무 짧았죠. 보아 씨, 네. 오늘 그래도 만사 제치고 달려와 주신 그 의리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20주년 너무 행복하고 네. 보아 씨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 네, 그럴게요, 언니. 예, 우리 점핑보아 들한테 끝인사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정규 10집 배러가 오늘 발매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음악방송에서 이제 찾아뵐 것 같은데 짧고 굵게 네. 즐겁게 활동하고 홍보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점핑보아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점핑아 사랑해. 감사드립니다. 보아 사랑해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